유튜버 연합회 초청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에 대한 회견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조경태 후보를 시작으로 강신호 후보, 윤상현 후보까지를 대상으로 전 SBS 방송인 출신이며 유튜버 연합회 홍영락 상임고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 이른바 3폐지 정치개혁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부터 개혁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폐개혁 운동을 부르짖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5선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100석 정도 줄여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비례대표는 망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비례대표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이게 제가 제 1패 공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비례대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조경태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조경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이재명이 보셨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배제하면은 이게 무슨 재판할 때도 이 무슨 특급 배우를 대우를 받아요. 아니 검찰에서 오라 모아야지 자기가 왜 시간을 정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면책 특검, 불체포 특검 폐지가 제가 2패입니다, 여러분. 아니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도 똑같이 말이죠.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했던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실현시키려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저는 내려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당권주자가 조경태 말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정당들이 보니까요 너무 돈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당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당원이 엄청 늘었지요. 28만 명 당원에서 지금 84만 명 됐지요. 그 당원이 늘었다는 건 당원만 늘은 게 아니라 당비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중에서 당비 구경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돈들이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플러스 매년 수백억씩 정당 국고 보조금이 나온다고요. 수백억씩. 일을 하나도 안 해도. 그런데도 이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3패 중에 하나는 이 한 해에 수백억씩 나가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 필승 전략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인은 가난해야 하고 국민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다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단은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총선 그 필승 전략이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우리가 왜 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특정한 세력들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저 뒤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만 저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부국 강병이야 되었습니다. 저는요 정치인은 가난하고 국민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정치인은 부자가 되고 있고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정치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회견장에는 지지자 100여 명이 조경태를 연호하는 가운데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위협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야당의 생리를 잘하는 조경태가 선두에 설 수밖에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강신호 후보를 초청한 회견에서는 회견 내내 강 후보의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는 발언들이 계속되었으며 강 후보는 국민의힘 당을 쇄신하되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천 배제를 할 것이고 대신에 만 45세 이하의 젊은 국회의원들 50석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유튜브 연합회 초청 회견을 의식해서인지
최소 한석 정도는 자리를 공천하겠다고 하면서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강 후보의 공약 중에는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과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물려주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삶의 기본이기도 하고. 이태계 선생은 77번을 조정해서 불렀으나 11번만 출사를 해요. 자, 지금 5선했다, 뭐 4선했다, 나이가 70이다, 80이다. 죽을 때까지 헤쳐먹겠다는 거야, 이것들이.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두 사람의 예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국회의원은 국힘의 국회의원들 3선 이상 전부 다 물갈이하겠습니다. 싸그리 물갈이합니다. 응? 혹시 한 놈이라도 좀 괜찮은 놈이 있다면 그건 예외입니다. 싸그리 물갈이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젊은 국회의원을 50석 이상 만들어내겠습니다. 젊은 국회의원, 여기서 젊다는 것은 만 45세 이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120개 유튜브 연합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당대표가 된다면 약속하겠습니다. 120개 유튜브 연합, 120명에서 적어도 한 명은 공천하겠습니다. 네. 하게 되겠네. 박수 좀 많이 치세요. 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박수를 치세요. 네, 유튜브. 유튜브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유튜브 연합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 국회의원 한 명 나오면 바로 유튜브 연합회 만들어집니다. 강화문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보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저 종북사 민주당 안에도 종북사파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이 종북사파 세력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종북사파를 이기는 첩경이에요. 대한민국 인정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통성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럼 방법은 뭐냐? 그게 광화문 광장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과 그리고 불국 광복 대통령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승만의 기념관과 박정희의 기념관을 서울 한복판에 세우고 그분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는 거예요. 광화문에. 왜 광화문이 중요합니까? 왜 광화문이 중요해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가는 거야. 둘째 날 초청된 윤상현 후보는 앞선 조경태, 강신호 후보의 강렬한 발언과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소신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당의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 국민의힘당 상태로는 자신이 당대표를 맡는다 하더라도 총선을 자신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국힘당 내에 탄핵 세력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총선 승리? 저도 대표가 돼서 총선 승리 장담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정부 견제하자라는 여론이 무려 55%. 윤석열 정부의 힘실을 주자 40.4%. 이게 2주 전에 통계 지표입니다. MZ세대? 윤석열 정부 지지해주자 2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못 이깁니다. MZ세대가 20%밖에 지지를 안 해줘서 어떻게 이깁니까? 전부 지금 당원들을 전 속된 말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대표가 된다 해도 저같이 처절하게 선거를 해본 사람도 이기기 힘든 상황.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우리 당 안에 있는 같은 국회의원, 동료 의원들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십니까? 윤석열! 민주당. 반대표! 민주당. 윤석열! 추미애 세력과 결탁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무자비한,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와 공간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정치? 완전 문민 독재화했습니다. 경제?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가계 부채 1800조를 넘게 만들었죠. 국가 부채 얼마 만들었습니까? 1000조를 이상을 만들었죠. 박근혜 대통령 누가 탄핵했고 탄핵한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내부적인 뺄셈 정치의 이 기질, 소위 말해서
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내치고 탄핵하고 징계하는 이 뺄셈 정치 때문에 이 나라를 망조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 안에 동료들이. 내 안에 우리 당 안에 있는 내 동료부터 먼저 쳐버리는 이런 나쁜 DNA를 가진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DNA를 꺾지 않고서 협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총선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를 얘기합니까? 공연불이죠. 후보 초청 회견에서 지지자들은 종부세 폐지에 대한 질문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투명성 문제에 많은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묻는 질문들과 5.18과 관련하여서는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대책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또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지금 중앙선관위에 맡기는데 거기 K모바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런 조작이 주범입니다. 한국의 이런 조작 개표기가 저 중동에 수출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이런 조작의 핵심 그 기술 선도국가가 돼 있는데 이거 막지 않으면은 총선에서 사전투표 그 다음에 전자개표 이거 막지 않으면은 총선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윤석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총선 어선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먼저 1번 여소야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고요. 먼저 공시지가를 대폭 낮출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40%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낮춰준다면 총선에서 승리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가 아닌 60%로 인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 인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종부세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라면 세율이 세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지역들 조정지역 완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종부세 폐지를 공약을 해야만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중산층, 노령층, 60대, 70대 노인들이 종부세 6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맞아가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님, 윤상현 후보님께서 꼭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 저도 이 세금 때문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종부세라는 게 계속해서 이중 과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징벌적인 과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그것을 폐지한다 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 증세다. 그런데 내가 주택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세금 벌어들인 건데 맨날 폭탄만 맞고 있으니까 이거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노력해서 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공시지가 하향 또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추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예.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제 먹잇감을 삼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열심히 땀 흘려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또 종부세까지 내라? 이게 국가 권력이 있잖아요. 행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2004년, 2005년도에 종부세가 좌파 정권 때 들어온 거 아닌가 맞죠? 예! 좌파 정권 때 들어온 걸 왜 우파 정권에서 계속 연이어서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갑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때 또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끝끝내 그것을 세금으로 해가지고 한 게 종부세인데 일본의 집가세는요. 시행하고 나서 8년 만에 그 법을 폐지를 시켰어요.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집값을 가지고 벤치마킹인 종부세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세금쟁이들이 정부가 이 세금 거두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안 하고 이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국토교통부도 인정했는데 종부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북한이냐? 종부세 폐지하는데 북한에도 종부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한진모 대표. 5.18 하면은 유튜브들이 지금 바들바들 떨 겁니다. 어 지금 여기 톡 치네요. 여기가 저렇게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5.18만 해도 유튜브 영상이 삭제되는 줄 알고 겁들을 많이 먹을 정도로 영상들이 그동안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 지금 5.18 그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자자손손 지금 전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투입이 돼서 예, 그렇게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그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헌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지금 법이 통과돼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과 해소를 시킬 어떤 그 방안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5.18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 발언 행동 등에 대해서 재갈을 물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의 어떤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살펴보고 계속해서 당내에서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언론에서 조명해 주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가진 생각들을 알리기 위한 유튜브 연합회 초청 릴레이 회견과는 달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기사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여론이 지배적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불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당에서 새로운 내용을 겪을 수 있는 우려가 잠재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잘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이면 관리를 못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 연설을 해놓고 와서 나중에 당원들이 승복하기를 바랍니까?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하건대 그따위 꼼수로 경선을 한다면 절대로 당원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망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서 민주당을 이기길 바랍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유영수 선관위원장이 4,5명을 얘기했고 그리고 관리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선택권. 천천히 말할게요. 왜 선택권이 중요한가? 왜 합동 토론회를 하는 것인가? 왜 합동 연설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가? 알리기 위해서 강신업은 어떤 사람인지 조경태는 어떤 사람인지 황교안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럼 조경태 저기만 올리지 김기현하고 그냥 안철수만 올리고 두 명에서 자르지 그렇죠. 뭐하러 세 명을 올려 두 명에서 자르고 결선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끝나버리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따위 경선을 한다면 이거는 저항권을 발동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강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건대 그따위 경선을 하고 그따위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